동력이라는 단어는 되게 긍정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저는 강박이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인데 좀 새로운 거를 계속 해야만 될 것 같은 강박이 좀 있는데 그게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아니란 하루로 작가 데뷔를 하게 된 안예은입니다. 사전적으로 아니란이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하지 않은 하루, 제가 일을 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를 많이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아니란 하루는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작업도 하고 있고, 공연 준비도 하고 있고, 이거저거 하고 있고, 그리고 아니라지 않은 하루는 최근에 이제 또 헌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어 수많은 미남 아저씨 대잔치를 보고 와서 마음이 많이 즐거워졌네요. 일단 가사를 쓸 때는 딱히 세밀한 묘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은유적으로, 제가 가사를 워낙 은유적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 편이고, 그래서 각자의 해석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이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게 낭만이야, 약간 이렇게 우길 수 있었다면, 책은 기승전결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얕봤다, 고만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노력해서, 또 가사와 다른 결의 제 글이기 때문에 즐겁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저도 어린이 여러분께서 좋아해 주시는 게 지금도 너무 놀랍고, 아직도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춥고 어둡고 차갑고 무서운 바닷속에 나는 영원히 갇혀있어야 돼, 였기 때문에 슬픈 노래였는데, 어린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희망차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어.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도 꿈을 꾼다, 이런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너무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있을 때. 누구나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좀 안 좋은 일을 맞닥뜨리거나 우울해지거나 할 때, 저는 저의 최애들을 보면 평소 텐션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 덕질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이제 팬분들이 계신다는 게 사실 아직 저는 적응이 안 되고, 저는 그 팬이라는 단어를 잘 못 써요. 머쓱해가지고.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위축된 채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제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그 팬의 자리였기 때문에 더더욱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좋다 느꼈던 것이, 제가 기부하는 것을 보시고 그 단체에 같이 기부를 해주시거나, 이제 생일에 맞춰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기부를 해주시거나, 이럴 때 좀, 내가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운이 좋아서 이름이 알려져서 기부를 드러내놓고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아파트, 북도형의 고층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새 최애가 생기면 이렇게 바뀐다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아파트에 입주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 포인트처럼 쌓이는 시스템인데, 일단 제일 오래 거주하고 계신 분은 조정석 배우님이 한
저는 2013년부터 덕질을 했으니까 횟수로 이제 10년 정도? 그리고 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면 산책로를 따라서 나가면 제 마음속 이게 신전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이제 김윤아 선생님. 이게 나. 그냥 다른 거 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흉터가 있고 이렇게 생겼고 병이 있고 그게 나야. 거기서 더 진도를 안 빼는 게 제일 건강하지 않나. 물론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저도 너무 오래 걸렸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래서 뭐 저만의 방법이라고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게 이 방법이 맞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좋겠지만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라고 또 자책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 기형. 이게 이제, 아우, 병명이? 복합 심장 기형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뭐, 심장 판막에도 뭐 구멍이 뚫려 있었고, 뭐 혈관도 좁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른쪽만 있어요. 저 멋있는 것 같아요. 심장이 반쪽만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단심실 증후군이라고 명명한다고 들었습니다. 빨리 포기를 시키세요. 많은 K자식들이 자유를 얻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가고 있어. 짠하면서. 지금 택시 잡고 있어. 아직 가게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거짓말이 계속 늘어나요. 나중에 수습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부모님께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까지 하나 보자.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희도 엄마가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저희 엄마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투블럭을 친 적이 있었는데요. 보고 우셨어요. 그리고 한 3일 동안 저랑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어떤 방식이든 부모님과 좀 정면으로 대화를 해보시고 안 되면 포기하게 하십니다. 동력이라는 단어는 되게 긍정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강박이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 가는데, 그러니까 좀 새로운 거를 계속 해야만 될 것 같은 강박이 좀 있는데, 그게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박 때문에 너무 새로운 거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음악이 점점 좀 무거워지고 어려워지고 가사도 너무 은유적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옆에서 조언을 많이 최근에 해주고 계세요. 너무 그런 새로운 거, 막 더 나아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이런 거에 집착을 좀 덜고, 아예 힘 빼고 쓰면 그게 또 새로운 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라, 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데, 강박,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수면을 할 때 나는 정말 제일 좋은 수면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진짜 좋은 베개랑 진짜 촉감 좋은 이불에다가 이렇게 뭔가 조명이라거나 아니면 암막커튼을 치셔도 되고, 저는 그런 것도 다 이 안일한 하루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무슨 질문이랑 맞다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냐면, 제가 청소년 팟캐스트를 재작년에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송수연 배우님이랑 그때 이제 많이 들어왔던 사연들이, 저는 꿈이 없어요. 저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로 상담 받을 때 너무 힘들고 되게 이상한 애로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사연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되게
어른들의 취미를 찾는 거랑 약간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물론 고민의 차이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고민의 크기가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아보지 않은 것처럼 저한테는 그 행복이라는 게 너무 커서 너무 높은 데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 최상의 표현은 즐겁다거든요. 조금 이렇게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웅진 지식하우스 듣자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